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주도로 대명로이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역사가 안지랑 역사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건물에서 안지랑 역까지는 120m 거리로 도보 1분이면 역까지 도착 가능한 초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서 직접 건축한 건물로 건물 외벽과 건물 실내 인테리어를 굉장히 신경 써서 공사한 건물입니다. 자, 주변으로는 대형 병원과 관공서가 밀집해 있고 지척에는 가톨릭 대학교 병원이 인접해 있어 가톨릭 병원 종사자 그리고 학생, 직장인, 신혼부부가 현재 임차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시면 이제 버스 승강장이 이제 위치해 있고요. 바로 뒤편으로 안지랑 역사 엘리베이터가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안지랑역 그리고 이제 영대병원역 가는 길목이고요. 자, 우측으로 이제 가시면은 서부정류장이 이제 위치한 곳입니다. 건너편 KTNG 건물 그리고 홈플러스 대명초등학교 그리고 주변으로 이제 관공서가 이제 밀집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건물 바로 4m 이제 골목길인데 바로 첫 번째 대로변에서 이제 대형 빌딩 바로 뒤편에 흰색 건물 잘 보이시죠? 흰색 건물이 오늘 소개할 건물입니다. 흰색 건물에서 이제 안지랑역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0m 거리에 있다 보니까 임대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앞쪽으로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바로 뒤쪽에 대로변이고요. 대로변 두 번째 위치한 곳에 오늘 매물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했고요. 오늘 건물은 지하철 주도로에서 바로 한 블럭 뒤에 위치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북쪽으로 8m 그리고 서쪽으로 4m 코너를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코너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자, 전면과 측면 그래뉼 공법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 측면과 이제 후면은 스타코 플렉스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네,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측면은 이제 스타코 그리고 제가 후면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물 후면부도 스타코 플렉스 이렇게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건물은 이제 북쪽으로 앞서 말씀드린 8m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빌딩 건물 뒤쪽으로 이제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뒤쪽에서도 건물 외관이 굉장히 이제 웅장하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건물 높이가 다른 건물에 비해 많이 높습니다. 지상 5층 건물에 주인 세대가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지상 6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차는 총 7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건물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4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현재 주인분께서 이제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2대, 지금 밑에 보시면은 주차 금지라고 이제 이렇게 바닥에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데 세웠다 올렸다 하면은 이제 외부인 주차 못 하도록 요즘에는 이제 주차 차단기보다 요 제품을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이제 네일샵 입점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불이 켜진 상태로 영업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이제 세입자분들 편리하게 택배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택배 보관함도 이제 설치를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문은 이제 상가 세입자가 화장실 사용할 수 있도록 1층에 화장실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뒤쪽에 이제 주차 4대 그리고 이제 건물 앞쪽으로 2대 그리고 건물 이제 측면으로 이렇게 한 대 총 7대 가능하고요. 자, 이 공간도 지금 현재는 비어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매입을 하시는 분들 여기에 이제 샤시문 하나 달고 창고 용도로 이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 바닥은 이제 스탬프 공법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스탬프 공법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차장 청구는 이제 SMC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군데군데 사각지대 없이 CCTV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자, 1층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은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 상가 세입자 뒷문, 그리고 바로 맞은편으로 이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장실이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에 놓으시면은 이렇게 그랜율 공법으로, 타일이 아니고 그랜율 공법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일 깨짐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층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맞은편으로 이렇게 이제 201호 홀룸, 그리고 202호 3룸, 홀룸한가고 3룸한가고 총 2가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에는 원룸 4가구, 그리고 2룸한가구 총 5가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복도 안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필름으로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잘 해두셨기 때문에 굉장히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4층이고요. 4층 역시 마찬가지로 3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4가구에 2룸 1가구, 총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방계단 올라서면은 주인 세대 현관문이 위치하고 있는데, 자, 오늘 주인 세대는 현관문이 이제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이 계단 올라가는 복도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되어 있고, 옥상은 이제 주인 세대 전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못 보여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주인 세대는 옥상 전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옥상에 옥상 공간 정원처럼 이제 꾸며져 있는 사진 제가 영상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1층 내려가서 오늘 건물 내면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하나, 원룸 8개, 투룸 2개, 3룸 하나, 4룸 하나, 주인 세대 하나로 총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70제곱미터, 9단위로 81.7평, 건평 684제곱미터, 9단위로 207평, 건축년도 2021년 6월 4일, 난방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 26억, 융자 11억,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세를 낳았을 경우 10억 4,700, 인수가격 주인세대 비거주시 4억 5,300만원, 월수익 556만원에 은행이자 33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26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어떠신가요? 건축주가 직접 살려고 지은 집이라 건물 내부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건물 실내는 복층까지 합치면 대략 60평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건물은 1,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있고, 3, 4층은 오피스텔로 이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5층과 복층은 주택으로 사용 승인이 되어 있는 점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 안지랑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6층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물건 발품 팔아서 보다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